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 꿀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제가 야생갓을 많이 뜯어왔잖아요. 이 야생갓을 뜯어오면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씻어서 그 다음번에 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언니 뭐 하세요? 물을 받으시네. 아, 이게 찬물하고 네. 또 뜨거운 물하고 희석해야 돼요 이게. 아, 반반 미지근하게 하나요? 네, 미지근하게. 아, 소금물을 미지근하게. 짜다. 아주 짜야 된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짜야 돼요. 이게. 예, 짜야 돼요, 네. 여러분. 짜게. 이렇게 예, 소금물에다가. 물에다 해야 돼, 이거는. 네. 잘 안 절여져요. 잘 안 절여져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예, 요렇게. 이걸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셔갖고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은. 더 안 절여져요. 이거. 예, 이거는 또 이거. 갓이 이 갓은 더 저기에요, 그죠? 예, 안 절여져요. 예. 그리고 소금도 좀 끓여가면서 해야지. 예. 안 절여져요. 아예. 이게 적색갓은 정말 야생갓이면서 또 심지도 않고 이거 적색갓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예 이렇게 또 뿌리시는군요. 아, 이거 왕언니 스타일이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 스타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일단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야생 특히. 그리고 이거 자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담는다는 거. 자, 이렇게 왕언니는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물에다 절여야지 안 절여져요 이거. 네, 왕언니 스타일입니다. 조금 따뜻한 물에다. 네, 따뜻한 물에다가. 여러분, 저도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신장의 나쁜 독을 제거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고 대수변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이 갓이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거를 잘 안 먹냐면 억세다 또 맵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드릴게요. 겨울까지 가다 보면 삭아서 네. 매운 기는 조금 있겠지만 질기진 않아요. 질기지도 않고 소금에 절이면 질긴 맛도 없어지고 이 좀 오래되면 맛있게 알싸한 맛이라 그럴까? 거의 뭐 알싸한 맛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하루만에 안 절여져요? 한 이틀 제가 절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안 절여지더라고요. 돌갓은. 자, 야생. 절여서 내일도 더 절여야 돼요. 야생갓을 요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본초 강목에는 여러분 폐를 통하게 하여 가래를 삭히며 가슴을 풀어 식욕을 돋운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식욕이 없어요. 그 식욕을 돋구는데 이 갓이 그만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식욕,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욕이 떨어지는데 그 식욕을 돋구는데 갓이 그 영향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히 왜 구토가 잦은 그 위장병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위장병, 그거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 이게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노화방지, 면역력, 뭐, 아유, 신장 속에 독 다 빼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장아찌도 한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요걸 요렇게 해서 저희가 또 장아찌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매운맛은 또 조리를 해서 드시면 또 날아가기도 하니까, 나중에 찌개에도, 김치찌개 할 때도 넣어도. 찌개 끓이면 된다. 아우, 기가 막히죠. 김치찌개에. 예, 여러분,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다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세혈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좋은 이 갓. 미세혈관, 아주 작은, 예, 미세혈관까지.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피부도 고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추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 적색갓, 야생 적색갓, 이것은 여러분, 제가 또 요거를 요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는 한 3일 정도 언니는 놓을 거죠? 그냥 한번 여러분이 상태를 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상태를 봐가면서 해요. 예, 그리고 절여지고 나면 이게 물이 무슨 색깔 나죠? 적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빨갛죠. 빨간색이 많이 나올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왜 보라색? 그죠? 네. 예. 그 보라색이 나오면 이거를 몇 번이고 씻어주시라고, 몇 번이고 씻어주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좀 매운맛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드실 분들은 더 담그, 이게 짜게 잘 절여갖고, 그 다음에 좀 씻어서 담그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 담가 놓으세요. 조금 담가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김치 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김치 담는 건 똑같아요, 스타일은. 자, 요런 식으로. 네. 쪽파를 넣으시고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무도 썰어서 좀 사이사이 넣으셔도 되고, 갓김치 담글 때는 또 한 번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그리고 부작용은 특히 없는데, 이게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차가우신 분들, 아니, 차가우신 분들은 좋지만, 몸이 너무 뜨거우신 분들은 장복하거나 그러지는 말라. 너무 많이 식은 안 드시잖아요. 이게 김치 먹을 때 먹으니까 뭐, 그죠? 자. 여러분 이거 1년을 두고 드셔도 되고 2년 두고 드셔도 되고 꿈 아주 저장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해는 한 가지 또 광고 한번 할게요. 김치를 저희가 덤불엉 김치는 저희가 시초를 여기서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덤불엉 김치, 풍덩 김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항아리에 묻어서 김치를 담아놓고 드시면 둘이 먹 아니야 100명이 먹다가 100명 다 죽어도 모른다고 말할게요. 그 맛을 아주 이게 뭐 쉽기도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왕언니 그때 한번 했죠? 그때 뭐가 없어서 그렇게 했죠? 양념이 없어가지고 양념이 없어서 한 그 김치를 양념이 없어서 담아놓은 김치가 인기가 최고 좋았다는 거 여러분 덤불엉 김치보다 더 심한 상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바가지 좀 치워주세요.